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 한 20년 동안 뭐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20년 동안 저출생 대응 대책에 400조 원 정도를 넣었다고 한답니다. 한 해 한 20조 원씩 넣었다는데 받아든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.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점진적이고 개선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파격적 대책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. 저 말이 진짠가? 저게 제정신인가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큼의 파격적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지 지금 조금씩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그 파격적 대책을 만들어내어서 인구 문제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 전환이 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